자, 김우빈의 와글와글 선술집 8회차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1부에 5연패 했고요. 네. 지금 뭔가 산뜻하게 효과음이 샤랄라 했는데, 제 기분은 그렇게 샤랄라 하진 못합니다. 5연패를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좀 애매하긴 했어. 어? 애매하긴 했어. 자, 무튼, 제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요, 먼저 2부 첫 시작을 카드팩 개봉 역시나 시작하고 갈게요. 카드팩 개봉을 하는데 문화상품권 어떻게 드리냐, 40팩을 신청하셨거든요. 40팩에서 전설이 3개가 나오시면은 제가 문화상품권 1만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 들어가서 카드팩 개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상시아 팩이고요, 41팩인데 지금 한 팩은 제가 그냥 깔게요. 40팩부터 이제 이벤트 적용 시작하니까 한 팩은 그냥 버리는, 여기서 전설로 하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넘어갔고요. 자, 일단은 이분 시청자 닉네임 유닉님, 유닉님의 카드팩 개봉 40팩인데 전설 카드가 어떤 게 필요하신가 봅시다. 마상시합 아비 하나 있으시고, 사냥꾼 다 필요 없고, 로닌은 뭐 페일트리스, 안개소환사는 한 2.5티어니까 뭐. 그리고 트루아츠도 있으시네. 라이트베인, 다크베인. 라이트베인, 다크베인, 안개소환사, 페일트리스, 로닌 정도? 근데 가장 역시 중요한 건 페일트리스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전설 3장 이상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카드팩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카드, 토템 골렘 두 장. 아이고, 흑화노루가.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다음 확장팩이 나올 텐데, 그 얘기도 좀 루머가 많죠? 그리고 해적 덱에 관련된, 해적에 관련된 카드가 나올 것이다. 영웅 카드, 마구간지기 가루고요. 아니면 뭐 그 크라켄의 해에 있는 그 황금 토템 실사 좋아요. 그거 뭐였지? 요정인데 페어리 종족이 나온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예 종족,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확장팩이 빨리 나와서 메타가 빠르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덱을 짜고 싶어. 이기 카드. 자, 지금까지는 아직 전설 나오지 않았고요. 이 카드. 근데 요즘 희한하게 40팩에서 원래 평균, 옛날에는 전설 두 장이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평균 전설. 오, 바리안. 바리안이 아까 있으셨죠?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 전설 하나. 10팩 갔는데 전설 1전설 나왔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3전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기 카드. 똑똑똑똑똑. 황금. 오, 이거 좋죠. 황금 전투원은 가끔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영웅 카드. 서리거인. 옛날에 거인흑마의 서리거인 한 장 써봤었는데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너무 템포가 느려서. 오매치기. 툭툭툭툭. 황금 오그리마 지원자. 전설이 과연 세 장이 나올 수 있을지. 여태까지 전설 한 장 나왔고요. 당근맨. 아, 맞다. 방금 그 투스카르 그 친구가 옛날에는 당근을 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패치돼서 고기를 주더라고 이제. 아시는 분만 아시는. 해적단원 두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딱 20팩 째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20팩에서 전설 두 개가 나와야지 제가 문화상품권 만 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카드. 그리고 또, 만약에 전설 세 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설 한 장이 페일트리스였으면 좋겠어요. 서리거인 한 장 더 나왔네요. 영웅 카드. 경기장 입장.
이 카드. 아시죠? 황금. 오, 황금 거미떼? 사실 거미떼는 왜 만든 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14팩. 영웅 카드. 실탄 장전 한 장 나쁘지 않아요. 있으면 좋아. 테일트리스가 나와야 할 텐데. 기기 카드. 앞으로 12팩 남았고요. 전설? 이게 안 나와. 해적 단원 진짜 많이 나온다. 하나, 둘, 셋. 아하. 아, 전설 하나 더 나오겠지, 그래도. 이전설은 나와야 되는데. 3전설은 안 나와도. 이전설은 나와야 텐데. 오늘 운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계속. 이번엔 좋아야 돼, 제발. 영웅 카드. 양분 없어. 앞으로 8팩. 아, 이거 전설 한 장만 나오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앞으로 7팩. 황금, 화염.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이쁘다. 자, 앞으로 6팩. 아, 좀. 5팩. 아니, 아직 몰라, 여러분들. 아직 모릅니다. 해적 단어 또 나왔네. 앞으로 4팩. 크라크 나올 것 같다, 크라크. 어? 설마. 3팩? 나오겠지, 전설 한 장 더. 전 황금. 창기사. 아, 영웅. 나 영웅을 너무 많이 뽑아, 진짜. 영웅 카드를 너무 잘 뽑아요. 제 빨 뿅.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한 팩에 가끔 나오거든요. 아, 자, 이러면은 전설 나온 게 바리안 한 장 나오셨네요. 가루는 1700 가루. 예예예. 그럼 페일트리스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쉽네요. 무튼 유닝님의 카드팩 개봉이었고요. 오늘은 핫사 하지 말자. 방종할까요, 피디님? 아, 오늘 왜 이러지? 아이고, 아쉽네요. 자, 무튼 제 계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랭크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가시죠. 여장하자고요? 왜 여장을 합니까? 안 합니다. 여장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시죠. 생방이에요, 생방이에요, 여러분들. 생방입니다. 가시죠. 자, 일단은 오늘 좀 승률이 약간 안 좋은데, 약간 안 좋아요. 약간 안 좋은데, 이길 수 있는데. 아, 이거 오랜만에 할까? 탈진드로. 아이고, 근데 내가 피디님한테 덱레시피가 안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할까요? 잠시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른데 사적대 이길 수 있는 거. 저는 피디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덱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승률이 다 좋은 덱들이. 여러분들 그 이 덱들이 이기는 덱 보고 싶으시죠? 야, 이기는 경우, 이기는 경기 보고 싶으시죠? 김우기훈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아, 왜 못 이기지? 아, 그러면 이기는 덱, 진짜 이기는 덱 해적 도적 하시죠. 이 덱으로 제가 3등급 별 5개까지 갔었거든요. 6연승에서 해적 도적. 아, 이거 지면 6 안 되는데. 전고정 되는데. 이기는 덱에 이기는 덱. 예예예. 가시죠. 하아.
이기자. 전 3만 안 만나면 돼. 오케이. 힘만 없어. 이길 수 있어요. 이러면. 미닝마이기 때문에 제가 필드 먼저 잡으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린 스킨 빼고 갑시다. 숲에 좋아요. 최적 단원도 들고. 이러면 그냥 가판원을 뺄게요. 그래서 기습, 맹독, SI7. 오, 이걸 갓포가? 3포 동전 1코 1코? 펴펴? 상대방 하는 거 보고. 1코 스타 스윙 안 내면. 3포 나갑니다. 아, 방금이다. 아, 근데 이거 분명 그건데. 분명 하사건 바를 텐데. 아, 하사건만 아니면 되거든요. 하사건만 아니면 되는데. 아니면 안전하게 할 거면 솔직히 턴 그냥 아니지. 동전 약탈자. 아유, 카드 만지작 하는 거 봐. 아니야, 이거 해도 돼. 내가 봤을 때 하사건 없어. 이거 그거예요. 행상인. 하사건 없습니다. 확실해요. 없으면 안 되니? 없어주면 제발. 축복이 필요하신가? 어? 완전 위닝 마. 야, 뽑았어! 아! 괜찮아요. 칼날부터 뽑으면 돼요. 절개. 아! 아, 나한테 왜 이러지? 아, 진짜. 뽑았어, 얘를. 아. 임두만 아니면 돼, 임두. 임프두목만 아니면 돼요. 불안? 불안?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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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절개. 기습. 불안?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지도에 나온 곳이 영혼. 한번 가볼까? 아직 괜찮아요. 아직 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줄까 한 마리? 하, 진짜 오늘 날이 아니야. 단검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코스타 스윈 행상인. 단검이 여기 안 들어오면 돼요. 본체. 아, 이걸로 또 이것도 있어. 아까 얘가 있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사관 들어와서 하사관을 낸 거지. 하사관 없었으면 이거 냈었을 거야. 와! 아! 포칼? 포칼, 이거 포칼. 포칼, 제발, 진짜 한 번만. 형, 도와줘요. 엠브로드 형. 괜찮아. 필드 잡아야 돼요. 절개 아깝다고 안 쓰면 안 돼요. 되게 박사붐 있어서 한 번 역전, 일발 역전 노릴 수도 있어. 햄파를 해야 되나, 진짜? 2댐. 칼날 부채. 코스트도 진짜 무기도 안 되잖아.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아! 어떡하지? 무기를 끼고. 어떨까? 야, 근데 지금 안 내면 너무 템포 너무 느려지는데? 이거 내야 돼. 어쩔 수 없어. 7코 행상인 뭔가. 임도
박사범 뽑으면 아직 몰라. 와 상대방 1%도 진짜 많다. 내가 포카리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대적의 교유로 있다. 한번 가볼까? 그럼 내가 몇 데미지지? 5, 6, 7, 8, 9. 아니지. 5, 7, 7 데미지? 누가 감히 압도.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킬각이죠, 제가? 아! 그럼 하겠다. 오늘? 와, 어떻게 이러지? 게임이? 다? 모든 게임이 그냥 저한테 안 좋아요. 아, 등급 떨어진다! 바로 다음 게임, 바로 다음 게임. 이거는 제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바로 다음 게임 가서 빡게임 갈게요, 빡게임. 오늘은 아, 이 덱이 사실 햄 뭐야, 해적도적이 위닝마법에서 잘 잡거든요? 근데 하사관 맞아서 졌고, 솔직히 하사관이 아니었어도 제가 불리한 건 맞았어요. 그거를 그렇다고 1코스트 하수인을 거기서 던질 수도 없었어. 넣고 갈게요. 선공이니까 1코 하수인 기습. 4등급 별 0개에서 시작했었죠? 간좀 스타트. 간좀을 쓴다는 거는 리노우마? 리노우마인가? 네, 해적도적입니다. 해적도적. 행상인. 이거 약탈자 낼게요, 바로. 오늘 한 판도 못 이기면 문상 3장 쏘세요. 에이, 한 판은 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턱! 구요. 꼬록, 꼬록, 꼬록. 3코스트. 인푸드모. 동전? 보리? 힘. 글쎄요, 이러면 해적 두 장.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힘과 약탈. 이렇게 합시다. 무기는 때릴지 말지인데 그냥 아낄게요. 줄게요, 그냥. 하. 7. SI7. 하하하. 툭툭.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왜 잡을까? 몸 아니야, 몸 아낄 필요 없어. 이 친구 분내기. 뿅. 허허, 나와도 너가 나오냐? 해퍼. 설마 집을? 아, 있을 것 같다. 어, 다행이다. 씨. 기습. 한 포. 한 포, 한 포. 피리릭. 절개. 오, 나쁘지 않죠? 좋죠? 해적의 주요를 따라라. 토? 토? 명치, 명치.
일단 지불 없는 거 알았어. 지불이 있었으면 다 그 전턴에 무조건 썼었고 지불이 없다는 거 알았고 있으면 안 불인데 6코스트 뭐야 그건데? 악마의 경로? 악격? 전체 필드 전체 악마 빼고 2 데미지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용거 데미지 7. 어? 필각 나왔죠. 야 맹독이 이걸? 빠세이. 아 눈물 날 것 같아. 아 이겼어. 아 랭크 게임 이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뭐가 이겼는데 이겼는데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돼 뭔가 감정이 뭐 미묘한데요. 이게 오늘 6연패 했었나요? 7연패 했었나요? 6연패 했었던 것 같은데 6연패 비디님 저 안 자르실 거죠? 아 여러분 해적도적으로 다시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 프로그램 두 개 하나만 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내일 있을 방송 런투브레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런투브레인도 사랑해주시고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 와글와글 산술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사냥꾼? 사냥꾼이요. 렉사르! 갑시다. 아마 돌진양꾼일 것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박사분 빼고 들고 갈게. 나머지는 다 사실 1, 2코 해적 잡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손패면 1, 2코 해적 없어도 돼요. 솔직히 전형적인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유러피언 도적 스타일 이라 가시죠. 갑오 돌진양꾼이야. 어, 깜짝 해적양꾼인 줄 알았는데 돌진양꾼이죠? 해적양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서는 기습으로 짜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동전 무기 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동전 무기 끼고 다음 턴에 이거 내놓으면 되니까. 왜냐면 상대방 다음 턴에 올라오는 2코스트 하수인이 체력이 3일 하수인이 딱히 없어요. 그냥 동전 무기 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면 진짜 템포 빠르게 가져가게 약탈자 기습까지 쓰는 것도 있는데 무기 안 끼고 그러니까 동전 약탈자 기습 또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굳이 급하게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민무라고 쓰라고요? 에이 설마 꺼봐요. 딱 나오죠? 기가 막히게 기습 약탈자 턴 넘기고 이러면은 다음 턴에 제가 남쪽 바다 선장으로 얘가 4-4 하수인이 되죠. 상대방 3코스트 야생에 벗어서 레오크 나오면 내가 질 수가 없어. 야벗? 레오크? 실화야? 장궁이면 안 돼요. 사냥궁의 장궁이면은 제가 집니다. 오 한 턴 쉬었어? 호호 쉬었다 이거지. 안녕. 이거는 다음 턴에 혹시라도 맹독 요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데미지 누적보다는 이 플레이가 더 좋습니다. 제 플레이가 꼬이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가끔 도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기를 언제는 치고 언제는 안 쳐야 되나요? 그건데 저 그거는 약간 경험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셔야지 그게 보여요. 빠라바라밤 4코스트 2연승 각이다. 2연승 각이야. 부전굴레 만화 하나 더 늘었죠. 이러면 명치치겠죠? 아마도 오케이. 그린 스킨인데 지금 그린 스킨보다 그냥 사실 맹독 포칼 하면은 아니면 맹독 포칼을 안 하고 필드 잡게 그린 스킨 내고요. 이거 몸으로 그냥 때려잡고
아니다. 그럼 몸으로 이걸 때려잡아? 정말 욕심내서? 어차피 내가 다음 턴에 그럼 2-1, 5 그다음이지. 아니다. 이거는 제가 욕심부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건 실드만 잡고 있으면 내가 질 수가 없어. 상대방 체력 13. 돌량보다 먼저 빠르게 치면 돼요. 다음 턴 저는 6코스트 칼날부채 요원으로 웬만한 거 다 끊을 수 있어요. 웬만한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게 없지. 돌량인데 다 끊을 수 있죠. 오, 올빼미. 올빼미 살상 아니면은 살상 쓸 김에 갑판원 명치 한번 툭 폭덧 그러면 툭 그러면은 무기 1, 2, 3, 4, 5, 5 데미지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직 킬각 안 나오죠. 안전하게 또 여기서도 그냥 칼부 요원 이 친구 턴 넘기면 제가 질 수가 없죠. 아 2연승 찍었다. 아 그래 해적도적이 답이었어. 근데 해적도적이 진짜 요즘 메타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약간 위니 메타로 돌아섰거든요 다시. 근데 그 위니 덱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카드들이 도적에 많아요. 사실 해적도적 뿐만 아니라 기름도적 아니면은 기름도적 기름도적만 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추천드릴게요. 해적도적은 또 좋은 게 게임이 빨리빨리 끝나서 등급을 좀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 위니 덱을 잡으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바로 다음 게임 해볼게요. 나 살 좀 쪘나? 살 좀 찐 것 같은데? 사제 안두인! 그렇죠.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포칼 넣고 갈게요. 빠바밤 빠바밤 해적 단원 1코스트에 내고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이벤트 VOD 헝그리앱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그 댓글에 이벤트 참가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10,000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벤트 신청 까먹지 마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2코스트 관리인 동전 끼고 바로 잡으면 되죠. 근데 굳이 동전 관리인을 할 필요가 있었나? 상대방이 동전을 이렇게 버릴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뭐 저희 제 입장에선 좋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관리인 잡고 일단은 명치 한 포 나왔으면 좋겠다. 한 포 한 포를 요즘 이용을 못해 먹네. 야생전 들어간다고 지금 이걸 뽑았어? 탈자도 좋죠. 탈자 잡고 명치 다음 손에 무기 해적 낼 수 있어요. 3코스트 이거는 상대방이 동전을 써버려서 템포를 완전 뺏겼는데 오우 기가 막힌 카드 하나 또 나왔죠? 그럼 얘 안 죽어요. 야 이쁘다. 1, 2, 3 동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심폭도 안 되고 고통 빠졌어요. 이러면 여기서 제가 한 포? 나쁘지 않긴 한데 아이고 얘 맨날 코스트가 빗나가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명치 명치 여기서 심폭 써도 저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내니까 제가 그린 스킨 내고 명치 명치 달리면 돼요. 그리고 기름칼 나오면은 기름칼 갑판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손패가 모자르지도 않고요. 필드도 장악하고 있고요. 광역기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죠. 그러면 그린 스킨 한 포가 나왔지만 그래도 명치 명치 기름칼
폭칼 이런 거 들어오면은 폭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비폭탄 쓰면 쓰겠죠? 그렇죠. 저는 한 포 꺼내고 이것도 그냥 쓸게요 지금. 폭칼 나왔네요. 한 포, 가판원, 요원, 이 친구. 명치, 명치. 딜루저 야금야금 2데미지씩 넣고 있죠? 오케이, 다음 턴에 폭칼이 있어요. 3데미지만 넣으면은 킬각. 여기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아키치마? 왜냐면은 비폭, 심폭을 한 장씩 썼는데 또 있을까? 용사제였어? 상대방 손패가 많이 말렸었네 그러면. 아니 지금 많이 말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를 했지, 실수를. 명치, 명치. 폭칼. 저보다 끝났죠. 오케이, 좋아요. 깔끔하게 3연승. 질 때까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대9로 몇 연승까지 할 수 있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해적덱이 여러분들 재밌으면서 요즘 메타에 강하기 때문에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덱들 중에서도 이제 해적도적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린 스킨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린 스킨 없으시면 그냥 다른 카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룡을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갑시다. 드루이드네요.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갑판원 들고 가고 칼날부채 절개를 빼게요. 이코스타 수인 약탈자 한 포. 이런 갑판원을 내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내자. 왜냐면은 상대방 꼬이게 해야 돼요. 코스트를 템포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살뿌 그래 살뿌까지는 뭐 약탈자 명치 먼저 잡을 이유 전혀 없어요. 이코스트 천벌 잡고 명치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데 뭐 급속 있었는데 천벌 사용한 거라면 템포를 끊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천벌 있네요 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다음 턴에 3코스타 스윙을 낼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조금 애매하죠. 나오긴 나왔네. 다음 턴 상대방 3코스트 정신자극 발드. 정신자극 발드. 선택지가 정말 많아. 고민된다 이거. 다음 턴 내가 4코스트 이거 하자 그냥. 이치 군내기. 사수인 메타마다 계속 깔아줄게요. 동전 4코스트 벌먹기. 숲수 필드 싸움 엄청 많이 하네요 지금. 그린 스킨 이거는 발라둬야죠. 야 설마 여기서 해리슨 존스는 못 쓰죠. 동전 섞기 뭐 굳이 쓴다면 정신자극까지 써야 되는데 설마 없어 없어. 그린 스킨 내고 이거 엑스칼리버 만들게요. 오케이 한 턴 쉬었어. 벌먹기 없다 이러면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그린 스킨 잡아요. 여기서 제가 먼저 필드 잡았기 때문에 휘둘러치기 아니면은 정신자극 발 뭐야 정신자극 박사범 정신자극 지식의 고대정령 이런 게 나올 텐데 지고정 박사범. 오케이 지고정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드로 해줘 공포해줘. 기름칼 바로 명치. 이거 명치다 무조건 명치다. 이거는 여기 발려야 돼요. 아이고야 임마. 위치 어디로 가야 될까. 지구동을 잡아야 될까 명치를 달려야 될까 고민된다 고민된다. 잡자 이거 잡자 잡자. 아 잡기 싫은 아 잡자 아 잡자. 필드 싸움에 이거 휘둘 맞을 텐데 휘둘 맞았을 때 상대방 영능 쓸 수 있고 휘둘 첩첩 영능 해도 아, 얘는 못 죽이네. 그러면 휘둘 천벌인데 아 이거 네 괜찮아. 휘둘 맞아도 돼. 휘둘 쓰세요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비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휘둘. 왜냐면 얘를 제거하려면은 천벌을 써야 되니까. 또 있어? 괜찮아요. 그럼 비룡이 있어서 뒷심이 있습니다. 야, 천벌까지 있을 줄이야. 한 포. 얘는 무기 쓰면 안 돼요, 아직. 오케이! 지도맨 공격력 부렸죠? 천벌 두 장 다 썼고 휘둘 한 장 썼고 숲수 한 장 썼고 그럼 이거 제거할 거. 사냥감. 야 나이사? 야 씨 생각도 못했다잉. 포칼 오케이. 근데 나 자궁 약품 맞으면 어떡하지. 야 얘가 빼줬네. 얘가 빼줬어. 아 이거 잡아야겠지. 안 잡는다. 명치를 때린다. 그럼 내가 11 데미지를 넣는다. 그럼 체력이 13이 남는다. 상대방이 13. 안돼. 나 미래가 없어. 아 이거 싸붐이요. 정신자극 자군야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굳이 무시하고 로데브 14가 만들어졌다. 공포의 적을 뽑으면 되나 그러면? 잡아라. 명치만 가지마.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나한테 왜 그러니? 3데미지! 뿅! 그렇지! 아, 이거 칸 두 장. 나 너무 열받아. 저거 미리 저러는 거. 아, 이거 만지잖아. 이거 봐. 자군, 야포. 아, 열받아. 자군, 야포 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랑 이거야, 그러면. 아, 가운데 거였네? 이걸? 끝에 거. 맞네. 네, 알겠어. 잘랐어.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이번 판은 상대방의 손표가 너무 좋았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수가 다 있었어요. 천벌만 거기서 없었어도 어떻게든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공포의 적도 있고 비룡도 있고. 아 너무 아쉽네요. 이번 판은 뭐 어쩔 수 없었지. 이런 게임 져야 돼요. 아쉽. 자 그러면 다음 덱. 아 근데 제가 주문도 적을 한 번만 더 올릴게요. 이거 아까 2연패 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가제짠이 안 나오고 제가 좀 욕심부려서 두 판을 졌는데 이제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 흑마법사 갑시다. 으아, 이겨봅시다. 아, 화이팅. 마음가짐, 절개, 냉혈 다 뺄게요. 조칼 한 장은 들고 와도 돼. 기습 SI7 나쁘진 않은데. 황금 도적댁 만들고 싶다. 기습 허. 동전 독칼 하하. 한 턴 쉬었네 그래도. SA7. 아이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포칼이 빨리 들려서 다행이에요. 잠코스트, 인프드몹 아니면은 그 누구야? 걱정 마십시오. 어? 얘를 쓴다고? 돌진이야? 기습은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 뭐지? 저걸 쓴 거는
허허. 그냥 독칼만 쓸 거 그랬나? 포칼 있으니까. 인프도 뭐 독을 끝내고 턴 넘길게요. 하하. 검은 렉사르라고. 인포 2뎀. 다행이다. 폭칼. 칼. 명치. 가젯잔 나오면 돼. 이제는 가젯잔만 나오면 돼요. 가젯잔. 동전 생기고 카드 한 장 들어가기 때문에 가젯잔만 나오면 됩니다. 동전. 6코스트 상대방. 아예 상관없고 얘는 떼어두머리 제공 못해 이거? 빼미 드롤 못하게 하네. 비룡. 동전. 독칼 자르고 들어가는 거 보고 SI7 좋아요. 제짠이 형만 나오면 돼 진짜. 아까도 이러면서 제짠이 형 계속 안 나왔거든요. 단검 인폭 쓰겠죠? 2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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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칼날부채 뽑으면 됩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8부. 하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이거 그냥 혼절 시킬게요. 이 친구 분내기. 가볼 한번 가볼까? 째자 한번 째. 제짠이 형 칼날 부채 둘 중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진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줘요 형. 제짠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다 명치 때리나? 야 허섭이 훈련까지 있네. 잡아 이걸 또. 제짠이요. 오! 왔어. 냉혈 먼저 발라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야 설마 주문 들어와라 진짜. 오 다행이다. 카드 두 장 들어와요. 이러면 하나 은폐 둘 은폐 확정. 주문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네. 이러면 이거 쓸지 말지 쓸지 말지 지금. 근데 지금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고 4 데미지 상대방 손폐 하나 넘깁시다. 아 제발 다 왔다. 다 왔어. 아르고스 마인데. 그래 아르고스 마인데. 누가 감이야 설마? 괜찮아요. 안 끝나요 저. 드로우 주문 갑시다. 짜잔이요. 8, 12, 13, 14, 15, 16, 17 끝났죠? 코스트가 딱 되죠? 지려 무섭다. 기습도 써. 그냥 다 써보죠 한번. 예. 카드 계속 들어옵시다. 아이고 절개 또 났네. 욕. 주문 카드 계속 써요. 혼절 또 나왔네. 혼절도 써요? 아 재밌다. 맹독도 써요? 오른쪽에서 계속 씁니다. 은폐도 써요? 아이고 재밌어라. 빠세이. 아 이쁜 맛이다. 아 성공했다. 여러분 이게 주문 도적이에요. 가젯잔만 나오면 돼. 저번에 아까는 가젯잔이 안 나와서 졌던 거고 가젯잔만 나오면 이깁니다.
제짠이 형만 한번 붙어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로써 이제 오늘 경기는 이걸로 마무리되었고요. 그 1부에는 여러분들 1부는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6연패를 했기 때문에 안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2부는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서 좀 기분 좋네요. 예. 그리고 역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 이벤트 공지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상품권 제가 만 원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제 이 방송이 끝난 후에 헝그리의 유튜브에 제 이 영상 김우균의 와글와글 선술집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1, 8-2 그렇게 클립 두 개가 올라갈 거예요. 1부, 2부로 올라갈 건데 1부 영상 댓글에다가 이제 뭐 김우균이 뭐 재밌게 보고 있어요. 화이팅 하면서 뭐 그 신청합니다.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만 원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이벤트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김우균의 와글와글 선술집 제 8회차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4시 아니죠, 5시죠. 아, 요즘 너무 헷갈리는 게 런투브레인이라 너무 헷갈려 미치겠어. 5시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오후 5시에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디님이 런투브레인 얘기할 거냐고 계속. 예. 저는 헝그리힙을 사랑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